성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교육 100년 지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제도에는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영쌤입니다. 네, 영쌤. 네. 영영. 못 볼 줄 알았더니. 어이,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또 나와주신 분. 네, 철도로 사랑하는 남자 철쌤입니다. 네, 철도로 사랑하는 남자 철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상당히 사실은 황심성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사시는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또 사는 게 힘들다라고 주장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은 아니고 힘든 거 코스프레하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고 제대로 산다는 게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육을 시킬까,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오늘 사연은 교육 사연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애 잘 키우고 있죠? 이런 고민을 던져주시는 사연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서초동에 살고 있는 두 남매의 엄마입니다. 교육 코너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드립니다. 다들 하는 교육 문제에 대한 지적도 좋지만 제 애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살게 해줄지에 대해서 교육을 자기 문제로 당면한 저한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애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못나지 않은데 착하고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어렵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남자애예요. 남자애여서 그런지 말이 느리고 뭐든지 챙겨줘야 하는데 문과 머리는 전혀 없어서 이과를 택했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나름대로 집중해서 재미있어 하고 그나마 잘해서요. 이번에 집 근처 자립형 사립고 X라는 곳에서 입학해서 우선 두고 보고 있어요. 아들이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스카이는 가면 정말 한시름 놓겠다는 생각을 해요. 둘째는 딸이에요. 딸이니까 좀 더 자유롭게 키웠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빠릿빠릿했어요. 아들을 키우다가 딸을 키워서 그런가 제가 느껴도 말도 빠르고 뭐든지 빨랐어요. 학교에서도 남자애들도 탁 잡고 수준 안 맞아요. 어렸을 때 얘를 할아버지가 매일 데리고 가서 낮잠 재우시면서 너는 이건희보다 더 대단해질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에 이건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대단해지는 것은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웃기죠? 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얻으려 하는데 좀 애가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둘째인 딸은 미술을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애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도 둘 다 미술을 했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또 딸이니까 완전히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은 없잖아요. 딸은 이제 6학년이어서 예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예원 준비반에 다녀서 방학 내내 아침에 학원 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학원에서 예원 준비반은 6명 정도 소규모 그룹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하루 종일 물체 몇 가지를 놓고 그림을 그린대요. 피망, 주전자, 코카콜라, 오렌지 같은 걸 그리나 봐요. 완전 스파르타 식으로요. 판 앞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을 뒤집어서 그 위에 밥 놓고 먹고 다시 그림 그리고, 예원은 그렇게 어려운 물체를 시험해서 주지 않아서 한 구도라도 실제 정물이랑 틀리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림을 절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어떻게 그렸는지 보지는 못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아침에 가서 10시에 오니까 웬만한 회사원보다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예원에 가겠다는 것도 10시에 오는 학원에 다니겠다는 것도 모두 자기가 결정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삭막하게 살 필요 없어. 예원 안 가도 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꼭 예원에 가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건 이 악물고 얻어내는 애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학원 선생님 말로는 이번 해 준비반이 이전 해 애들보다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기 학원이 지난해에도 많이 합격시켰고 엄마들이 다 좋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박사님, 요즘엔 예원도 그림만 잘 그려서 못 가는 거 아시나요? 저도 미술을 했지만 요즘 애들은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교과시험도 잘 봐야 하고 주변 애들 보면 다들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는 또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저희 딸은 그림만 그리고 와서 쓰러져서 자는데 더 좋은 교과 선생님을 붙여줘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누굴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학원이 아침에 가서 밤에 오기 때문에 시간도 워낙 없고요. 어쨌든 애가 원하는 거니까 저도 아무쪼록 딸이 꼭 예원에 합격해서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들 하는 공부가 아니라 미술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좋은 학교라도 나와야죠. 외국은 나은가 해서 한번 캐나다에 데리고 가서 영어도 배울 겸 외국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럼 저도 나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남편을 꽉 휘어잡아야죠. 뭐하러 따로 사나요? 박사님, 저희 애들한테 뭘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이과머리여서 언어, 국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수능에서는 다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남자애니까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또 둘째를 예원에 보낼 수 있는 박사님만의 비법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예원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WPI 검사를 해서 결과를 RA에 첨부합니다. 우와, 놀라운 분의 사연이네요. 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고 참 쿨한 엄마고 너무나 우아하신 분인데 자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어머니의 사연이라서 한편으로는 제가 참 빨리 10년 후에 이 어머니로부터 어떤 사연을 받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연이기도 해요. 이게 왜 망쳐요? 보통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왜 망치냐고요? 네, 보통 영쌤한테 물어보세요. 영쌤. 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 엄마 아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어떤 것 면에서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이런 거요. 네. 평범하라고 그런 거요. 그냥 평범하게. 아니요, 평범하라고 안 그래요. 아, 그래요? 항상 자기 자식일 때 우리 애는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머나지도 않은데요, 그냥 착하고 평범해요. 그리고 자도 그냥 크게 기대는 안 하고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 마이 갓,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럴 때 부모는 결코 자식한테 평범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산다는 건 네가 네가 아닌 거로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아세요? 이번 첫째 애에 의해서 남자애거든요. 문과머리는 전혀 없었어요. 이과를 택했대요. 말이 느리고 뭐든지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걸 봐서 말이 느리고 뭐든지 챙겨줘야 된다면 얘는 휴머니스트 성향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말이 느리고 뭐든 챙겨주면 되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거나 또는 리얼 모드로 있는 아이디얼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로맨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머리가 없다는데요. 스카일 넘볼 수가 있대요. 문과 머리는 전혀 없고 이과는 그냥 수학이나 과학은 나름대로 집중해서 재밌어하고 그나마 잘한다. 이거는 애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다는 이야기죠. 아, 그게 혼자서 꼼꼼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봐서 로맨 성향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 그게 성향하고도 공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해요. 사람들은 다 지 성격대로 지 마음대로 공부도 그렇게 아니 공부 삽질하지 마라. 그 책 안 보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봤네요. 아, 마음이 끝까지 아직 마음이 끝까지 아니 지금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지금 패널로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패널 사전 스크리닝 하는 게 너무 허술하네요 진짜. 아, 근데 이 사연을 네. 사연만 봐도 애가 어떤 성향이라는 게 벌써 견적이 오는데 아들은 그런데 그냥 웬만큼 스카이 정도는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스카이를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군요. 이미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박했다고 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를 20명 가고요. 이 연고대까지 다 합하면요. 100명이 넘게 가는 데가 고예요. 자립형 사립고면요. 1년에 등록금이 소위 말해서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게 고등학교인데 네. 이 학비를 1,0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는 게 자립형 사립고예요. 제가 듣기로는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알고 그럼요. 그래서 학생들 주도적으로 무슨 뭐 토론 뭐 그럼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식의 제도에서는 준비된 스카이 대생을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의 학교처럼 들리죠. 네. 자,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죠. 네. 평범이라는 수준이 네. 저 아는 친구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재산, 네. 재산은 한 100억 정도 있고 이게 평범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마다 평범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다는 건지 알겠죠. 그런데 저는 둘째 딸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연에서 이 둘째 딸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준 사연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딸에 대해서는? 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오케이. 저는 기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과외를 시켜야 되나 하고 계속 딸한테 못했던 것들을 더 얘를 더 잘하면 얘는 더 성공하겠지 그런 것을 조금 투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아, 이분은 뭐 성공하신 분 같으세요? 성공 안 하신 분 같으세요? 그냥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잘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분 뭐라고 저희 부부는 둘 다 미술을 했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미술을 했는데 서초구에 살고 있대요. 서울의 서초구에. 갤러리 막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 그 느낌 드세요 이제? 네. 뭐 갤러리는 서초구에 없고. 왠지 할아버지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잘 산다. 둘 다 미술을 했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 빌딩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적어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시부모님이 물려준 빌딩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벌써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겠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본 욕망이자 조건이에요. 그런데 언제 참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뭔가 맺힌 게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표현이 상당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자식한테 잘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해주려는 부모의 노력이 자식을 망가뜨리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분의 사연이에요. 특히 딸과 관련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딸은 참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진짜 이 아이가 잘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전 세계적인 진짜 피카소 저리 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가 이 교육을 시키고 아이를 시키면 정확하게 얘는 애원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애원 간 다음에 애고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얘는 뭐 그러다가 서울대나 홍대 정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아이로 사라진다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박사님? 이 아이가 대단하다는 거는 이미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 예술가 중에서 애원을 낳아가지고 예술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걔가 대단하다는 거 어디서 느꼈어요? 아, 애가 미술을 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 나름대로 상당히 뚜렷하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인데. 네, 초등학생이 사실은 초등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데 그래도 그걸 믿든 말든 간에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얘는 대단한데 이 대단한 아이를 조금씩 조금씩 망가뜨리고 마치 단단한 돌을 열심히 징을 쳐가지고 그 돌을 조각을 하면서 그 돌을 결국에 산산조각으로 자갈로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이 어머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거예요.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 학원. 학원은 그중에 조력자 어머니의 이런 노력의 조력자의 한 부분이죠. 학원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 근데요 이 어머니가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자기한테 대못을 박는 느낌이에요. 조금 말을 좀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대못이 이분 어머니를 제가 빙의를 살짝 했더니 너무 나는 뭐지. 철쌤이 참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였군요. 근데 제가 EBS에서 상담할 때도 이보다 더 심하게 상담을 해줘요. 그래야지 이 부모님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나요 일단은. 그래요? 네. 이 부모님은요 본인은 사실 재밌게도요 아이가 결정했어요. 아이가 원해서 그랬어요. 아이가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뿔. 왜 그러냐. 여기 학원이 지난해에도 많이 합격시켰고 엄마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요. 여기 이미 본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먹는 사실은 엄마의 무식함과 또 욕망과 아이의 약간의 욕망이 지금 합쳐져가지고 공도동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같은 길을 가서 같이 망한다. 네, 섬뜩하네요. 섬뜩해요? 네. 그런데 섬뜩하더라도 이분들이 망하더라도 왜 망하는지 우리 이유는 알면 참 좋겠잖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애원을 낳아가지고 보통은 그 다음에 애고를 가요. 네. 그리고 애원과 애고는 나름대로 뭐 이 특수학교 내지는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되게 이 집안 배경이 빵빵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교적 좋은 교육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예술을 마치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고 전문 지역으로 시키면 시킬수록 그 아이의 예술적인 재능은 미리 싹 쓰러지게 날아가요. 이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그 속에서 창의적 활동이 나오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활동은요 기술이 되고 기술이 반복되면 노동자의 행동이 나타나요. 노동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누군가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얻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예술을 노동자처럼 키우는 그 작업을 가장 심하게 하는 데가 애원이나 애고예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마치 너가 심리학과에 가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고 회계학과에 가면 회계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전문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그 과정에서 너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 최고로 좋다는 중고등학교를 나오기만 하면 그걸 훨씬 더 잘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더 좋은 선생을 만나기만 하면 너가 가진 재능이 더 잘 발휘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좋은 선생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맹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전에 제가 이야기한 맹모삼천지교에 네. 대한 이야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아이도 상담을 한번 해주고 싶고 이 엄마는 진짜 너무 불쌍해서 제가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당신의 이 소중한 딸의 재능을 죽일 뿐 아니라 당신의 딸이 대학교 갈 무렵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일자만 놔도 그냥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라는 건 나 알려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박근혜 박근혜가 구속된 날 박근혜가 꼭두각시라는 것을 밝혔다가 대학에서 해임된 전 연세대 교수 황상민 박사의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을까요?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후보를 선택하는지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샅샅이 파헤쳐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속지 않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훌륭한 인품, 뛰어난 리더십, 남다른 능력을 보고 뽑겠다고 벼르고 있는 당신. 이것이 또 속을 준비가 된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시는 절대로 정말로 속지 않고 싶다면 황상민 박사의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걸렸는데 예원을 가서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 요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이가 엄마한테 사실은 잘못 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애원이라든지 보통 특목고 뭐 이런 학교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특수 목적 이 중고등학교는 되게 퀄리티가 좋은 이 환경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가는 건 좋은데 그걸 나오면 그 특수 목적에 맞는 능력이 향상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외고 나온 학생들이 뭐 외국어를 잘해요.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방도를 써요. 과학 고등학교 나온 애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에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 학교가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할 수 없지만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 원래 의도했던 뭐 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이나 과학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흥미와 꿈을 빨리 말살시키는 가장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특목고예요. 소위 말해서 특수목적학교예요. 그러면 제 아는 분 지인이 특목고로 갔어요. 네.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그럼요. 그래갖고 똑똑하게 갔는데 그럼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특목고를 갔으면요. 아,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긴 했는데 네. 특목고를 선택하기 이제 가기 전이었으면 특목고로는 선택 안 하고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일반고로.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 꼬마가 특목고를 간다고 그러면 갈 수만 있으면 좋지 가 그래요. 특목고에 가면 뭘 느끼게 됐냐면 세상에 내보다 잘난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먼저 알게 돼요. 나는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네가 대학에서 배운 게 뭐냐라고 하면 1학년 들어가가지고 가장 쇼크를 먹었던 거. 와, 내보다 똑똑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 바보 아니야?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바보라는 걸 깨닫게 된 게 그게 내 삶에 있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기감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되면 막 절망하고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네. 그것을 희망과 긍정적인 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의 역할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 잘못 알려준 게 있어요. 뭘 알려줬냐면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애원을 가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애원을 가는 거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애원이라는 학교를 넣으면 네가 좋은 중학교를 애원은 중학교예요. 네. 그리고 애고는 고등학교. 네. 좋은 중학교를 나왔다라는 걸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애원을 가는 거예요. 특히 미술을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오. 그리고 왜 미술을 공부하는 애들이 좋은 중학교에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요. 그 좋은 중학교에 놓으면 나중에 본인 혹시라도 예술가가 되면 자기 중학교 또는 그 동창들이 집이 다 웬만큼 살거든요. 아. 그러면 지 잠재적인 고객들을 미리 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애원을 간다고 하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생활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일종의 일러스트레이터는 대개 하나의 예술가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뭐 그림책을 그린다든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예술가로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학원을 보내는 것은 아이를 예술가로서 키우는데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이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원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닌 애는 결코 장담하건대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와.
여기서 한 가지 박사님 자제분 중에도 미술 하시는 분 있죠? 아, 그럼요. 우리 집 첫째 지금 예술가로서 와. 뉴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박사님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어떻게 아시지라는 질문을 던지실까 봐. 아, 그럼요. 예. 네. 뉴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아, 어떻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인데 이분이 제일 핵심한 맨 마지막에 비법 좀 알려달라고. 아니 그 비법은 아니에요. 그 예술가로 활동한다라는 거는 부모의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해요. 어떤 인내력 구체적으로? 본인이 예술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때.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학원에 가가지고 피망, 주전자, 네. 코카콜라, 오렌지 같은 걸 그려요. 그것도 스파르식으로 판 앞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을 뒤집어서 그 위에 밥 놓고 먹고 다시 그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노예들 노동시키는 활동이에요. 이 어머님은 지금 딸이 예술가로서 이 피기도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아침에 가서 10시에 오니까 웬만한 회사원보다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그 상황이라는 걸 좀 아셔야죠. 그리고요. 다시 강조하건대요. 애원에 가면요. 이 아이가 일러스트레이터 못 돼요. 그리고 될 이유가 없어요. 일러스트 분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예원 예고 이렇게 나온 분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학원 다니시고도 일러스트레이터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되게 일러스트는 그래요. 그래서 예원 예고 넣은 애들은요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은 키워져가지고 아주 훌륭한 예술 소비자 그래서 갤러리 하시는 사모님으로서 될 가능성이 있지 본인이 힘든 예술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이제 상담을 들으면 바로 따님 손잡고 바로 캐나다로 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캐나다로 떨면 이분은 현명해요. 자기가 왜 여기서 남편을 확 키워잡아야지 네. 뭐 따로 사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이분 아주 현명한 분이에요. 캐나다 가시면 안 돼요. 더욱더 캐나다 가면 안 돼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자기가 진짜 어떤 일러스트를 가장 좋아하는가 어떤 예술가를 좋아하는가 우리 셋째 녀석이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일러스터 센과 치료의 몸 같은 그거 원령공주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네네. 지브리 스튜디오 그거를 만든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네. 그 만화를 보면서 아빠 나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그림 만화를 그리게 된지 아니? 몰라 그냥 그렸어. 그냥 많이 그렸어. 무조건 그리면 돼. 아 그래 그럼 아빠 제가 그림 그려도 돼? 그럼. 그래서 걔는 그냥 그림 그려요. 그런데 얘가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럴 때 너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차라리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가든 특히 돈도 별로 안 드는 블란스나 저 독일 대학을 가서 얼마든지 예술을 공부해야 되고 뭐 미국 대학을 가겠다면 뭐 어떻게 내가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웬만하면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너무 찌질한 아빠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예술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꼬마한테 살짝 던졌죠. 그랬더니 예고는 아빠 저 고우가 그림이 너무 좋아요. 고우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너무 잘 생각했다. 그럼 고우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어디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아빠, 고우를 공부하려면 독일에 가면 되잖아. 진짜 잘 생각했다.
교수님, 근데 부모님은 뭔가 애한테 하고 싶은 욕구가 그래도 있잖아요. 이제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아직 얘가 초등학교고 하면 뭐 다양한 미술적으로 갑자기 뭐 서영화도 구형 시켜주고. 아 그럼요. 그런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또 미술도 하이퍼 리얼리즘 해갖고 뭐 시사처럼 그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구형 시켜주고 하면 좋은가요? 다양하게. 지가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이 음식 이름도 모르고 맛도 모르는 거 꾹꾹 쑤셔 넣으면. 배가 불러지지만 속은 더부룩해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교수님 최근에 유행하는 게 어렸을 때 직업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뭐 소방서 뭐 법률사 뭐 법률사무소 그 막 쇼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죠. 그 네. 직업 체험한다고 네. 돌아다니는 그것만큼 코미디 같은 짓이 없어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기 전에 그런 거를 쭉 가는 거는 배당 분데 뷔페 가가지고 애한테 음식 쑤셔 넣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나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건 아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하고 애원을 가야지 일러스트가 된다고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사기예요. 왜? 애원을 가는 거하고 일러스트 되는 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박사님, 요즘에는 애원도 그림만 잘 그렸으면 못 가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애원이나 애고는 일종의 또 다른 특목고가 됐거든. 네.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 그때 우리 고등학교도 상당히 괜찮은 고등학교라서 거의 15명이 서울대를 들어왔어요. 1년에. 지금은 그때는 특목고가 없었고 뭐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들어온 고등학교 서울 예고예요. 아, 예고에서요? 서울 와. 예고예요. 서울 그때 예고. 서울대 전체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와. 그러면 예고기 때문에 음대 미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물론 음대 미대도 많지만은 그중에 반은 일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고에서 네. 공부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 예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예체능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네. 아 예능 능력도 뛰어나지만 일반 공부머리도 더 뛰어나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예능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네. 부럽네요. 예능 능력이 뛰어난 애가 공부를 잘하는 가능성은 잘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예능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반에서 한두 명 그런 애는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정말 모든 걸 잘하는 한 바로 그거예요. 걔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게 반에서 한두 명이고 전교에서 한두 명이에요. 박탈감이 느껴져요. 지금 이 어머님의 네. 딸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진 애인데 네. 이 어머님은 그 딸을 지금 박살내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자식한테 좋은 걸 다 해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이 또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이것은 예.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많이 방송이 더 퍼져야 될 것 같고 이 황심소 청취자분들이 최소한 어머니분들한테 파일을 한 10명은 최소한 나눠줘야 될 것 같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머님들이 내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얘기 이렇게 해도 이 사람 이분들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유명해지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유명이 아니라 유유명해도 안 들어요. 아.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이분들이 이미 본인이 충분히 똑똑하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설사 본인이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하네요. 저희 애들한테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과몰이어서 언어, 국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수능에서는 다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남자애니까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수능에서요. 국어, 영어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스카이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해요? 스카이 대학을 못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또 욕도 먹겠죠. 네, 스카이 대학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네. 스카이 대학 나온다고 짜다락한 차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대통령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물론 이과머리인데 웬만하시면요 이과머리인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고등학교 아 그 대학교 가게 되면요 빨리 그냥 외국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학벌 세탁 쉽게 되고 예, 더 잘 치울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네. 남자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 자립하는 거를 일찍 시킨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 주위에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애가 공부 안 한다고 그럴 때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예. 뭐 꼭 굳이 국내에 이 말도 안 되는 입시 제도에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직업하고 싶은데 세계 어디로 가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애를 파리로 보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거기서 1년인가 2년 랭귀지 한 다음에 거기 플란스 대학 들어갔어요. 학비 안 내요. 랭귀지 할 때 들어간 돈은 그냥 국내에서 생활하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으로 충분히 지낸대요. 훌륭히 잘 지낸대요. 그 다음 대학 들어가면 학비 없으니까 더 잘 됐대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요. 한 번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바깥에서 그 교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스카이대 안 들어가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서울 안 하면 완전히 잡종 취급받는 아니 지잡대라고 그랬나요? 지잡놈 잡놈 취급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지 실제로 왜 교육을 받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불안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장담하건대요. 따님 지금 WP 프로파일인데 따님이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이렇게 총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요, 이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를 확실하게 무기력한 아이로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쯤 폭발하냐면요, 애원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애고까지 가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애고 마칠 때쯤 되면요, 애는 완전히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 딱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미친 짓을 내가 하니 나는 이렇게 안 산다 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딱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애가 이제 싹 변해갖고 나 이제 공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나게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럼요. 딱 그런 애네요. 그래서 둘째를 애원에 보낼 수 있는 박사님의 비법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둘째 애원을 보낼 수 있는 박사만의 비법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애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애를 특히 그림 그리는 학원 안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혼자서 그리게 만들면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애원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이 아이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애원시험에서 떨어지면서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그걸 아시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걸로 오늘 이 상담을 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너무 남의 이야기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공감하고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진짜 딴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아이를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지 생각하는데 재밌는 거는 대학 학비 안 내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가 그거를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고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애를 대학 교육을 보내는 거나 대한민국에서 불란스나 독일로 애를 대학 교육을 보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돈은 돈에 있어서. 단지 애가 그것을 할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생들도 많이 느끼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거는 못 가고 우리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애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신기하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 부모가 돈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뭐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를 한다면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가 그런 게 대한 느낌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졸업장을 따기 위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거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입장에서 조금은 이 아이의 삶에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 또 우리는 이 아이를 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한번 던져본다는 거죠. 위즈덤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하네.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사연을 보내올 때마다 일단 그 교육의 문제는 그게 사교이다 공교이다 특목고다 어쩌다 무슨 교육 입시 제도가 어쩌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 번듯하고 멋있고 평범하고 보통 아이로 살기를 원해요. 이런 거짓된 주문을 내어놓은 부모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좀 인식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면 애원가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건 두 분만의 생각이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떻게 하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난 울고 싶어.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영쌤이었습니다. 네 차쌤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도 탓하지 말고요. 더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길이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총괄의 서지영, 교육기획 조가원, 음악과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